뭐 변화하는 주식시장이 또 없네요. 이순석 대표님, 네. 변화가 좀 감지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수급 추이는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들 쪽에서 매수가 소폭 우위인 가운데 요즘에 시청자분들께서 또 관심 있게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의 증감 추이하고 선물 장중에 그 분봉 동향하고 지수 움직임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거를 갖다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이 어쨌든 수급이 자꾸 보이기 똑같은 얘기 반복입니다만 약한 상황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앞에서도 그 선물 쪽그 시황 설명해 주신 분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그 파생 쪽 움직임이 그래도 좀 개선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뭐 금일 아침에도 뭐 그런 추이는 연결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특징적인 종목군을 찾아봤는데 오늘 뭐 특징적이다라고 할수 있는 종목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크게 올라가는 쪽도 없고 또 반대로 또 그렇게 크게 또 밀리는 쪽도 없습니다. 한 가지 좀 특징이라면 그나마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게 태양광 관련주 그중에 하나케미칼하고 OCI의 그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그뭐 우리나라 사는 그 정부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이제 그 태양광 관련 이제 MOU 체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중국이 이제 화석연료로 인해 가지고서 생기는 그 스모그 현상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의 그 확장 가능성 뭐 등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타 뭐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어제는 강했지만 오늘은 또 약간 약하게 진행되고 있고 요즘 참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쪽이죠. 완성차 쪽의 주가 움직임이 그래도 오늘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미약하지만 뭐 반등 시도가 이어지는 정도가 특징적이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증시가 과연 이제 여기서 더 밀릴 가능성은 없냐라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하나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에서도 특징적인 부분, 어떤 그 이제 바뀐 부분, 변화한 부분을 좀 찾아내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제가 뭐저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상한 나라에 와 있는 앨리스 같은 기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작용으로 해석되면서 그동안 증시가 오히려 밀리는 원인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나쁜 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되면서 올라가는 역할을 그동안 했다면, 그게 테이퍼링,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이후에 테이퍼링 실시 발표 나온 다음에 오늘 아침에는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시장이 좀 약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의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는 아시다시피 좋아지는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가지고 제가 가장 크게 기대하는 내년도 초에 기대는 1분기 기업의, 그러니까 4분기 기업의 실적이 이제 1월 달에 발표될 예정인데, 그쪽에 대한 거는 기대감이 큽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이제 얘기했다시피 밀리면 밀릴수록, 뭐, 밀리는 거에 어떤, 물론 하단부 지지선을 설정을 해놔야 되겠습니다만, 주식을 사시는 쪽으로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고, 네. 이런 부분이 적어도 뭐 적어도 단기적인 랠리, 하다못해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 3%에서 5%만 수익이 나도 뭐 고마운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기업으로 해주셨던 게 뭐였죠? 예,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예.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제가 관심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제가 저 기억이 다 적어놓지를 못해서. 아, 예. 그래, 오늘 뭐 또 이 못다 하신 말씀이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또 공개 방송인가요? 예, 예. 무료 장중에? 와우넷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와우넷에 들어가면 전문가 방송이라는 이제 페이지가 있죠. 거기를 통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시장이 이제 저는 이제 회복 국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강 후약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고 좀 그런데 주식 매수하시라는 얘기를 갖다 못 드리는 상황이라면 오늘부터 좀 사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장이 제가 볼 때 좋아진다고 해도 뭐 모든 종목이 잘 가고 모든 업종이 고르게 상승하는 장은 분명히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슬림화되고 또 차별화된 장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또 나올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예,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와우넷 공개방송. 예, 예. 네, 그럼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훈 대표는 네. 시장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닙니까? 네, 일단은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이제 그 시장에 대한 트렌드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어떤 그 의심 이런 것들이 좀 그 제거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지표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에 대한 발표, 기업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한 1개월 정도에 대한 시차를 두고 나서 미국 시장과 그 방향성에 대한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시장을 좀 그
좀 이렇게 급하게 조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시장에서도 이 대차거래에 대한 쪽이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 그 4분기 들어서 가장 이 대차거래 잔고가 많이 이제 증가한 기업이 바로 두산 인프라코인데 이런 GDR이나 ADR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되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몇 개가 있죠. 근데 이 두산 인프라코도 제가 12,000원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번 그때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GDR 발행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대차거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익거래죠. 예. 아비트레이드. 예, 그렇죠. 차익거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그 보게 되면 이제 BW라든가 요거를 이제 이게 합법적인 거는 같은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규제에 대한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워런트라든가 BW를 활용을 해서 사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활용을 해서 대차거래를 하는 차익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쳐버리는 거죠. 근데 나는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권리만 갖고 네.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쳐서 차익거래를 하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BW나 워런트라든가 이런 발행이 아주 많은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차익거래를 하는 그런 물량이 있게 되면 그 주식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신주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가격 단가를 조절을 해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매도를 쳐서 이익을 얻어나가도 계속해서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유도 모르고 이 주식이 왜 내리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당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차익거래와 관련돼서 아니면 이 대차거래와 관련돼서 철저하게 규정을 좀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개인들한테도 아예 문을 열어가지고 정말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공매도 칠 수 있게 하거나 게임의 룰을 좀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당국의 모니터링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해 주신 거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많이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속이 시원하네요. 이성 대표께서 오늘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시원한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올바른